안녕, 나는 나준다. 오늘은 좋은 친구들 답일까? 융화단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3월 18장 사울왕은 다윗의 블레셋 군사들이 물리치는 것을 보았어. 사울은 왕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용감한 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소녀였어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요나단 왕자는 마음이 깊은 곳부터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자기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요나단은 좋은 물건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날쏜 멋진 칼을 주었어요. 또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활과 화살도 주었어요. 요나단은 멋진 가죽도 주었어요. 이건 내가 너의 친구라는 것에 사람들이 알게 할 거야. 요나단이 말했어요. 왕자님, 좋은 물건들이 주어서 고맙습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가 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군이 되었어요. 전쟁의 나이가 때마다 승리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칭찬하는 놀라움을 불렀어요. 사울 왕은 수천 명이 죽었지만 다윗 왕은 수만 명이 죽었다네.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에게 셈을 냈어요. 화가 난 사울 왕은 다윗에게 해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또 읽어 드릴게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솔로몬 만세! 사람들이 크게 소리쳤어요. 이스라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 왕의 교훈을 잘 지켰어요. 솔로몬 기부의 곳에서 천 마리의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앗았어요. 하나님은 솔로몬 꿈속에서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무엇든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 하나님께 구하도록 불성경이 잘 닿을 수 있도록 제를 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 지혜를 구하자 기뻐하셨어요. 부자가 되거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지혜만 주기 때문이에요. 지혜뿐이 아니라 부자도 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따르고 오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복도 같이 주었어요. 하루는 두 엄마가 솔로몬 왕이 찾아왔어요. 이건 내 아기가 아니에요. 한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내 아기예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둘 다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 한 아이가 죽게 되자 내랑 바꾸고 놀았어요. 또 엄마는 서류 작게 하기라고 싸웠어요. 이야기 듣고 있던 술렁왕은 여봐라, 여기 칼을 들고 오려라. 신하는 얼렁뚱땅했어요. 왕의 문문대로 칼을 가져왔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나눠 주어라. 왕은 멍멍이 내렸어요. 근데요, 살아있는 아기까지 정말 는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아기들 죽이지 말고 저 여자한테 주세요. 한 엄마가 엉엉 말했어요. 좋아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기를 죽이지 마라. 그 엄마인데 아기를 주어라.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주어 돌아온다. 왕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왕은 진짜 지혜로우시네. 재편하는 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놀라면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재편은 왕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술렁왕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럼 다시는 백성들은 이웃의 나라를 평화롭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수 있었어요. 또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집. 술렁왕이 무엇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누웠어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거라네. 다른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마 매우 아름답게 지으실 걸세. 도로 히림왕과 솔로몬왕은 아버지 다윈왕과 친구였어요. 술렁 히림왕은 성전을 지은 좋은 나무를 부탁했어요. 히림왕은 가장 좋은 나무를 술렁에게 주는 대신 도로 백성들을 위한 신작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술렁왕은 10만 명의 사람들이 히림왕을 보내서 나무를 잘라오도록 해줬어요. 술렁왕은 산에서 돌이 깎는 사람들을 8만 명을 들였어요. 깎는 돌을 옮겨오는 사람들은 7만 명이나 되었어요. 성전에 짓는 기술자 돌는 사람들은 3천 명이 넘었어요. 술렁왕은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데쓰 크고 고운 돌이 깎도록 하였어요. 집이 지을 줄 아는 사람들은 성전을 지을 때 쓸 돌을 다듬었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금감을 녹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성전 안쪽으로 그림을 입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이 가지고 일했어요. 솔로몬왕은 짓는데 7년이나 걸렸어요. 성전은 아주 크고 아름다웠어요. 솔로몬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그들은 사용했던 성전의 거룩한 물건을 옮겨오고 하나님을 제사 드렸어요. 제자들이 제사 마치자 하나님의 구름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왕관은 성전에서 가득 찼어요. 솔로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보이게 했어요. 새로운 성전과
하나님의 찬양으로 했어요.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